여기는 머스트 해브 러브 뮤비 현장 1차입니다. 예. 옷이 되게 색다르죠? 되게 여기 모자도 직접 만드셨고 옷도 다 제작한 거여서 정말 색다르죠? 되게 웃고요. 여기 지금 세트 보시면 이렇게 섬세하게 다 ATBO로 예쁘게 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뮤비가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안녕. 세트 예쁘죠? 오늘도 여기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뮤비 2일차. 오늘도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같이 잡아주지 않아요? 응? 나 혼자 알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네, 오늘은 뮤비 1차. 1차. 짜여진 식으로 말하면은 재미가 정말 그럼 없어. 보여줘요. 어떻게 얘기해? 보다 가도 끊어요. 보다 가도. 그럼 어떻게 얘기해? 말해봐. 지금도 카메라 끌 뻔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한번 보여줘요. 자, 벌써 지금 저희 2주차인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아이, 아, 네, 맞아요. 수심이 끈끈한 게 더듬이에서도 느껴진다, 진짜. 아, 네, 오늘 2주차잖아요. 이 책장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와펜들이 달려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ATBO도 있고 ATBO 또 보트도 이렇게 보트도 있고. 어, 괴물이다. 어어 괴물이다. 보트 살려, 보트 살려. 아, 문어 괴물이다. 타코야키 괴물이다. 첫 신이 뭐죠? 제 군무죠. 맞아요. 군무 촬영. 그러니까 이번 뮤비 특징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맞아요. 군무로 시작을 해요. 군무 촬영으로. 근데 저는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맞아. 군무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 군무를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를 수월하게. 맞아. 그리고 군무를 먼저 하면은 제일 이제 딱 처음에 할 수 있으니까 붓기가 빠져. 뭔가 안 힘들 때 하면은 다 막 피곤한데 시간 지나가지고 막 지쳐 있는데 찍으면 더 힘들어서 힘내기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 네. 주무시. 아무튼 뒤끝 장례. 뮤직비디오 진짜 기대. 이번에는 나 진짜 이번이 그동안 중에서 제일 기대. 나도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제일 재밌었고 제일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보트. 진짜 기대해도 돼요. 아, 진짜. 아, 여기까지 말할까? 아, 근데 아이 그거 말하는데. 근데 진짜 아이 그거 말. 그러면 그걸 보트 그 있잖아요. 사실은 아예 아예 하지마 참아 아 그래. 망망도 아닌데 기승도란 한강 강리 여기요? 여기? 퍽 어 페이스 퍽 어 페이스입니다. You know? 뭔지 아세요? 빨리 넣어줘요. 퍽 어 페이스 하라고요? 어 여기가 어디죠, 민씨? 퍽 어 페이스. 그렇죠. 하나 둘 셋 퍽 어 페이스. 거기 아닙니다. 처음에 나를 항상 좋게 하는 너와 실수한 이건데 일단 귀엽게 나를 항상 좋게 하는 너와 실수한 대로 보트만 있으면 돼요.
씨가 지금 개인 파트를 찍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이시나요? 지금 감독님께서 되게 신기한 걸 타시면서 호버보드? 호버보드를 타시면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한번 준석 씨를 인터뷰하도록 가보겠습니다. 준석 씨. 네. 해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좀 어려워요. 평소에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화이팅! 얼굴, 저기 보이는 얼굴이 좀 더 나왔으면 하거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는 아직 저희가 미공개 세트장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옷 갈아입고 니트 착으로 입고 찍을 곳이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찍기 전까지 뭐 할까요?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고기. 기차. 차돌. 버섯. 차돌 버섯이 있어요, 근데. 차돌 버섯 없죠. 나 왜 하고 있죠? 지금 이번 뮤비 때 전체적으로 세트가 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반말하지 마. 왜 뭔가 신비한 어울리. 반말하지 마. 네. 어 연기 왔어. 안녕. 같이 찍을까? 같이 찍을래? 아, 그래도 돼? 같이 찍어. 아 같이 찍어요. 같이 찍자. 아 그래? 같이 같이 찍자.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약간 아니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조금이라도 같이 찍자. 찍을래? 우리끼리 찍자 그럼. 그냥 나 혼자 찍을게. 너가 차를 알아? 2차 스위트 핑크. 이거는 비건 레더라 해가지고 요즘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핑크색 비건 레드 우리의 시트를 다시 다 맞췄어.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다 볼 수 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차를 확장했어. 처음에는 2인석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타기 위해 12인승으로 확장을 시켰지. 뭔지 알아? 우리 차 구경 와봐. 김기사! 어떻게 알아? 김기사! 원회장 나한테 김기사라고 부르지. 김기사 왜? 내가 한때 ATBO였어, ATBO. 벌기가야, 인기가요? 그러니까 이 비건 레드, 비건 레드 핑크가 데이턴! 배회장! 네. 배회장? 보이지 않아도 그 트리처럼 세상 미역을 지켜줄게. 방금 찍은 씬은요, 영규와 저랑 체스 두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스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딴 메달이 한 38개 정도 되고요. 꿈속에서.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살짝 한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사실 체스 잘 못합니다. 체스같이 박진감 넘치는 저희의 곡 못해요. 그러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5, 6, 7, 8 함께 산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을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